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나예요. 오늘 소개할 영화는 좀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영화 제목은 영화 나의 이름은 2005년에 개봉한 폴란드 영화로 도로타 감독 혼자서 각본과 편집을 모두 맡았어요. 무책임한 어른들에게 끊임없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린 나이에 이방인이 되어버린 한 소년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영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쿤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쿤델은 폴란드어로 잡종견이라는 뜻이에요. 고아원에서 몰래 뛰쳐나온 소년은 따스했던 엄마의 미소를 떠올리며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낯선 남자와 함께 누워있는 엄마를 발견하곤 그대로 집을 뛰쳐나가 버리죠. 엄마로서의 삶을 거부하며 끊임없이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녀의 모습에 소년의 상처는 더욱 깊어갑니다. 갈 곳 없는 아이는 강기슭에 버려진 배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는데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맞은편 집을 바라보며 소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품을 팔아 돈을 받고 들뜬 마음으로 식당에 들어간 아이는 창밖 먼 곳에 있는 엄마를 발견합니다. 더 가까이 보기 위해 다가간 소년의 눈에 비친 것은 동네의 낯선 아이를 안으며 환하게 웃는 엄마의 모습이었죠. 그날 밤 맞은편 집에 사는 소녀가 술에 잔뜩 취한 모습으로 소년의 낡은 배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친구가 되었어요. 소년은 오늘도 폐품을 모아 고물상을 들렸고 할아버지는 오늘은 돈이 없어 대신 고양이를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거절했죠. 그 다음번 방문 때 소년이 아기 고양이들을 찾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다시 엄마의 집에 찾아온 소년은 결국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듣게 되었죠. 계단을 내려온 소년은 엄마를 찾아온 남자와 마주쳤고 온갖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됐죠. 강물에 오르골을 빠뜨리고 소년은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그날 밤 또다시 소녀가 찾아왔고 그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둘은 내일 함께 도망가기로 약속했죠. 다음 날 아침, 소녀가 그를 위해 걸어둔 샌드위치를 챙겨 안으로 들어가는데 소녀의 언니가 그 모습을 주시하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샌드위치 속에 사랑이라고 적힌 쪽지를 발견한 소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갑작스레 들이닥친 경찰에 소녀는 속수무책으로 잡히게 되고 소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언니가 틀어준 음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Как себя называешь? А как это имеет значение? Человеку, что ты делаешь на этом свете? Есть там. 자살을 결심한 순간까지도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오르골은 소년이 간절히 바라는 아이다운 삶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소년에게 있어 오르골은 잃어버린 유아기에 대한 동경이자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파랑새 같은 존재일 겁니다. 일찍 세상을 알아버린 소년에게 남겨진 삶은 더욱 힘겹겠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그만의 파랑새를 찾게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자주 영상 올리지 못해서 기다려주시는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커요. 항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미세먼지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